Hello, everyone. How are you? Good, all right. And 오늘은요, 우리 영문법을 토익 문제에 적용시키는 the second class, 두 번째 클래스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제 수업했던 것에 여러분들 막바로 문제를 꿰서 그냥 풀어보는 식으로 선생님이 해보는데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인트로 수업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우리만의 목적이 아닌가 선생님 그렇게 봅니다. 다들요, Can you have a look at the page? 31페이지, 그죠? 이제 31. 여러분들 그러면 31페이지 9번부터 우리가 진도 나가도록 하는데 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본트 하나 잡아보십시다. 여러분 영어는요, 일단 기초 영문법 A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 뭐를 땡기고 주어를 챙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말 할 때 어떤 동사를 쓰는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 가지고 말이 되는 걸 우린 뭐라 그럽니까? 자동사. 그 다음 여러분들 주어 동사 쓰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이고 주어 동사 쓰고 나서 이 동사가 명사 목적어에 타 의지를 해야지만 이 말이 되는 것은 우린 뭐라고 배웁니까? 타동사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공식처럼 영어는 주어 챙기고 동사 챙기고 동사의 뭐를 보는 게 중요하다? 뒤를 딱 꼬라보는 것이 토익 문제를 푸는 거나 아니면 콩글리쉬를 안 쓰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동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요 명사 목적어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근데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명사 목적어가 와주셔야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형식은 주어 동사만 가지고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형식은 우리 어제 했어요.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의 뜻을 보충 설명하는 무엇이 와야 된다? 주격, 보. 그래서 이까지가 우리가 여러분들 의미가 자동사였어요. 그죠? 그 다음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 걸 우린 뭐라고요? 3형식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4형식의 몸동작이 무엇이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어 동사 쓰고 나서 원래 타동사의 목적어는 몇 개밖에 올 수가 없다? 하나. 그런데 목적어를요 여러분들 순서를 쌤이 이렇게 써볼게요. 발음을 갖다 써 somebody 그죠? 누구누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써볼까요? 발음을 갖다 써 something 무엇을?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그래서 순서만 지켜준다면 타동사의 목적어를 우리가 여러분들 두 개를 탁탁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쓸 수 있는 것은 몇 형식이라고요? 4형식. 그러면 여러분들 5형식도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타동사 집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오늘 문제 많이 풀어봅니다. 주어 챙기고 동사 챙기고 그 다음에 타동사니까 일단은 뭐가 나와주셔야 됩니까? 그러면요? 목적어 나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쯤에서 주어의 뜻을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무슨 보호라 그래요? 주격보. 그러면 목적어의 뜻을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목적보. 여러분들 이론상으로는 영어는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뭔가 더 붙여서 쓰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명사를 더 쓰고 싶으면 명사배 전치하는 뭘 박아준다고 세며 전치사. 주어동사 저를 더 쓰고 싶으면 저를 접속하는 뭘 붙인다? 접속사. 사실은 죽었다 깨나도 영어가 사실 이것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쯤에서 쌤하고 한 박자 쉴 때 잡으세요. 영어는 여러분들 전치사와 접속사는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연결어. 그 다음에 영어가 주요 요소와 뭐로 나눠진다? 수식어구. 주요 요소는 알고 보면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맞는 문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 그 다음요? 동사. 그 다음에 타동사는 뭐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를 필요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보호도 쓰셔야 된다. 수식어구는 몇 개가 있다? 두 개.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게요. 우리 반을 막 무시해가지고 시간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겁니다.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그러면 선생님이 명사를 형용하고 수식하는 것은 무엇이다? 형용사. 나머지 수식은 싹 다 누가 한다고요? 선생님이요? 부사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가 나머지 수식이란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부사도 부사가 수식하고 동사도 부사가 수식하고 형용사도 부사가 수식하고 즉 명사 말고는 싹 다 누가 수식한다고요? 부사가. 여러분들 그러면 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우리만을요. 어제 했던 거 복습해 보십시다. 한창 비가 오고 있었다. 우리만 비가 오다 그럴 때 주어는 누굴 가져와야 돼요? The rain입니까? It입니까? It. 우리만이 비가 한창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The rain이 입에 터지는 순간 콩글리쉬예요. 구제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몰라. 시를 쓰면 몰라도. The rain was coming. 이렇게 시를 쓰면 몰라도 회화에서는 날씨에 대해서 뭔가 표현하고 싶으면 입에서 주어에 뭐를 탁 들이밀어야 됩니까? 그러면요.
it. 여러분들 이렇게 딱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미가 쌤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창 비가 오고 있었네 해보세요. It was, 시죠? It was raining. 여러분들 우리 대구말로 시게 온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미가 비가 심하게 왔거든 해보세요. 하시겠죠? 해보세요. The rain, 시죠? The rain is, 죄송합니다. It was, 시죠? It was raining. 여러분들 뭐 써야 되는데 heavy 미가 heavily 미가 heavily, hardly 미가 hard 미가 hard, 자기 대기지 하셨죠? 그래서요, 비가 심하게 온다 그럴 때, 우리 영어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인마가 주어고, 인마가 뭔가요? 동사죠? 여러분들, 동사인데, 주어 동사 완벽하게 글을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기 무슨 쇼가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선생님이요? 부사쇼. 그래서 heavy 미가 heavily 미가 heavily. 그러면, 그러면요, 쌤하고, 바람 불다 동사가 뭐예요, 그러면요? blow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람이 휙 불어서 뭐가 강타하다. 여러분들 강한 바람이 불다 할 때 blow 동사를 씁니다. 그럼 보세요. 굉장히 심하게 바람이 불었다. 선생님 그런 걸로 응용할 겁니다. 해보세요. It was blowing, 시죠? It was blowing hard 혹은 뭘 합니까? Heavily. 이제는 가보는 거 이제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십시다. 선생님이 복습을 한 방 때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이에 들어가 보면 31페이지 9번부터 쌤 지금 해볼 겁니다. 그러면 9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건 쉬워요. I'm sure 쓰고 나서 대신데 그러면 이거는 of가 정답이니 for가 정답이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 백승. 우리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보셔야 돼요. 근데 tired 다음에 전치사 of니 for니 그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입에서 툭 터져야 됩니다. 대상물의 전치사 of라 그래서 저는 of를 대상으로 tired가 피곤하고 지긋지긋하다. 우리 시리즈 했던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be tired for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be tired 뭡습니까? of를 써서 우리 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요, 여러분들 I'm sure 너는 지긋지긋하다 할 때 tired 다음에 뭡습니까? of에 찍어야 됩니까? for를 찍어야 됩니까? of 쓰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동명사. 정답명사 한번 읽어볼까요? I'm sure you are, 시죠? I'm sure you are tired of doing this work. 네가 이 일 하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죠? 그 다음 10번 갑니다. The wind is blowing. 여러분들 네가 이거 뭘 물어보는 문제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딱 꼬라보시면 여러분 difficult는 형용사 그 다음에 hard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우리 어제 했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ly는 뭐예요? 그러면요? 부사. hardly는 부사는 부사인데 쌤 뭐라고? 거의 뭐뭐하지 않는. 우리 했던 기억납니다. 자 그러면 쌤 이 중에서 쌤의 말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바람이 부네 해보세요. The wind, 시죠? The wind is blowing. 잘하셨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완벽하게 저를 잃었으니까 뒤에 여기는 무슨 자리입니까? 부사쇼입니까? 형용사쇼입니까? 부사쇼. 선생님 형용사는 왜 안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어제 형용사를 쓰고 싶으면 이형식 동사 세 덩어리를 암기를 해보자. 기억납니까? 첫 번째 비동사 이다 계열, 두 번째는 뭐? 지각동사, 세 번째는 유지하다 계열일 때만 형용사를 쓰고 그 나머지는 싹 다 부사죠. 그러면 보세요. 바람이 붑니다. 시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세게 분다 안 그럽니까? 우리 뭐 표준말로? 그러면 주어동사 쓰고 나서 부사인데 세 마리 포인트가 여러분들 A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요 바람이 어렵게 붑니까? 세게 붑니까? 그러면요? 세게. 그래서요. difficultly입니까? hard입니까? hard. 정답 찍으셔야 되고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정답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이 왜 오답인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생이요. 누나 이것도 부사 아니가? hardly. 그래서 D를 찍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울반이 왜 D가 아닌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hard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거든. 근데 문제는 hardly 그래버리기는 부사 중에서도 독특한 뜻이 나온다. 우리 어쨌든 기억나시죠? 얘는 부정부사로서 거의 뭐하지 않는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면요 고집 세워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hardly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D번 했는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반에 그죠? 넣어서 읽어볼까면요. The wind is, 시죠? The wind is blowing hardly. 이래도 되지 않나? 잘 봐요. 뜻은 통하죠. 바람이 부는데 거의 불지 않는구나. 이래도 되잖아요. 라고 달라드신다면 선생님이 한 가지 딱 팁을 드리자면요. 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무슨 부사? 우리 소위 말하는 빈도부사라는 거예요. 우리 빈도부사는 문장 순서 조심 쌤 좀 친절 떨어놨습니다. 근데 왜냐면 빈도부사는 문장 제일 뒤에 쓰지 않아요. 그럼 언제 쓴다고 우리 설적 배웠던 것 같아요? 비 쌤이 어제 왜 랩처럼 만들어서라도 외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빈도부사는 자주 일어나고 거의 일어나지 않고 된말 항상 일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비동사 조동사의 어디? 뒤. 일반 동사 어디? 앞. 그래서 중간에 찡가 묵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들리를 정답을 하려고 딱 보니까 문장 순서에 예를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10번 문제가 쉬워 보입니까? 절대 별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시게 불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 물어볼까요? 외워보세요. The wind is blowing. 그렇죠? The wind is blowing hard. 잘 아셨죠? 그런데 동생이 만약에 hardly 하면 왜 안 된다고 세면? 빙도부사로 부사를 쓰고 싶으면 염두 제 문장 뒤에 놔뒀으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확실하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11번 염두 보니까 late라는 것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늦은도 되고 또 뭐라 합니까? 늦게도 되고 그래요. 염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예문 뭐 배울게요? 선생님 저 늦었어요. 지각했어요. 그래서 I am 시죠? I am late. 그때는 형용사고 그 말고 나 늦게 일어난다 해보세요. I get up. 시작. I get up late. 아시겠죠? 그때는 부사예요. 그러면 세모님의 대답. late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late에다가 lately 쓰게 되면 부사가 되긴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뜻이 나와요. 최근에란 뜻이고 염두미가 동의어 선생님 적어놨습니다. 발음을 갖다 써 recently. 그죠? 연대에서 R-E-C-N-T-L-Y 해서 미가 recently라는 부사의 뜻이고요. 여러분들 sometime은 뭐예요? 그러면요? 미래인데 저 설명 좀 해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쌤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은근슬쩍 어떠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우리 시험 문제 딱 내기 좋게 생겨 먹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hard나 금방 뭡니까? late 그 다음에 일찍이 뭐예요? 그러면요? early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은 선생님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선생님 hard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 hardly가 있고 late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 세면 lately가 사실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 early 이런 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얘들이 있긴 있는데 뜻이 굉장히 특이한 뜻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거의 뭐하지 않는 우리 어제 시리즈 쌤이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그 말고 얘도 같은 말 딱 공부할 때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발음을 갖다 써 recent recent이 최신의, 최근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해보세요. 최신 소식 해보세요. recent 시작. recent news. 이럴 때 명사를 형용하니까 뭐라고 쌤이 얘가? 형용사. 부사 만들어볼게요. 그러면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되죠. 여러분들 발음 갖다 써 recently. 여러분들 recently 그래서 t 사운드를 다 강조하면 British입니다. 근데 미국 애들은 유성음화 시켜서 recently 혹은요 recently 했다가 recently 그래서 t 발음 완전 무시하는 미국인이 많아요. 아시겠죠? 발음과 recently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의 뜻으로 우리 많이 알아놓으셔야 된다. 같은 말 한번 할까요? 회화방 가면 선생님은 최근에 그럴 때 이거 제일 많이 쓰는데 발음을 갖다 nowadays 그죠? 염두미가 요거는 구어체, 요거는 문어체 두 개 때려놓으시고 염두미가 그다음 선생님 너는 요즘 그럴 때 뭐랍니까? 두 단어로 땡겨 써볼까 세며 발음을 갖다 붙여 these days 그죠? 요렇게 염두 그러면 요런 these days, nowadays는 회화방 가서 블랑블랑 요즘 그럴 때 쓰시고요. 근데 얘는 독해반에서 많이 나오죠? lately, recently 이런 거 아시겠죠? 염두미가 챙겨주시고 그래서 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얘들이 문제 딱 내기 좋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왜냐면 공부를 하고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 파트가 아닌가 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쌤이 한 개 더 있었죠. 그러면요 fast가 뭐 있었습니까? 얘가 빠른입니까? 빨립니까? 다시 빠른입니까? 빠르게입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그래서 쌤 수업 시간에 형용사랑 부사랑 꼴이 똑같은 것은 암기를 하셔야겠다 라고 얘기하고 예문을 들어드렸던 겁니다. 이갑니까? 근데 그래서 고가지만 챙기고 근데 그러면서 문제 볼까요? 그러면 우리반이요 썸타임에 대해서 쌤이 설명해 볼까요? 우리반이 때때로 그러면 우리반이 뭐가 생각납니까? 썸타임 떠올랄라 그러죠? 틀렸는데 우리반이 때때로는 썸타임즈 S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때때로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S가 있을 때만 염두에 때때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썸타임즈 그러면 쌤 얘는 뭐가요? 그러면요 썸타임즈 썸타임이요? 썸타임 염두에 있어요. 미래의 언젠가 뜻으로 염두에 미가 쓸 때 이제 쟤를 동그라 쓰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yet은요 뭐라 합니까? not yet 그래서 뭐라고 쌤이 아직 멈하지 않는다라는 부사로 많이 쓰고 부정문과 찰떡궁합이죠. 우리 어떤 거 배웁니까? 니 다 했나? 그럼 뭐라 합니까? done 그러면 덜 했을 때 뭐라고 한다고 쌤이요? not yet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쓰는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토익 시험에 요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쌤이 찍게 하면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 반이 have to라는 조동사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have to라는 조동사가 따갈라지면서 관로 쓰는 게 있으면 무조건 yes을 찡가는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지고 있는 수거적인 의미가 있어요. have to 조동사가 따갈라지고 yes을 써서 아직 동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뜻이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세 마음 해볼까요?
go there. 나는 아직 거기 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I have yet to 시작. I have yet to go there. 그죠? 그러면 파트 5 시험 문제에 가셨을 때 have to 조동사가 따갈라지고 싹 들어갈 수 있는 부사가 뭐라고요? 근데 recently입니까? sometime입니까? yet입니까? yet. 그렇게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염담이가 그럼 지나갑니다. 우리 잘 따라오셨고. 근데 그다음 문제 우리 몇 페이지 넘어갑니까요? 34. 4페이지 아닌가? 그죠? 이제 34페이지 우리 보도록 합니다. 34페이지에 여섯 문제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만 빈도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쌤하고 했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가보십시다. 우리만 딱 보니까 느낌 맞습니다. 우리만요 쌤이 아까 하들리는 부정부사들 했던 기억나시죠? 같은 말 나오네요. 바로 그러니까 seldom, really. 그죠? 여러분들 이거 둘 다 뭐야? 거의 뭐마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빈도 부사. 그 다음에 never은 뭐요? 진짜 결코 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종종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요? often이죠. 그러면 세모님한테 대답 A, B, C, D를 보니까 다 뭐를 물어보는 것이다? 빈도 부사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것이 적합한지 어떻게 됩니까? 해석을 하셔야지 하셔야지만이 풀 수 있어요. 그럼 가보십시다. 이제 쌤이 쏘에다가 세모를 쳤네.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 치는 연습은 모든 토익 공부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세모를 딱 치고 나서 접속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거가 뭐예요? 주절. 뒤에는 주절에 여러분들이 종처럼 딸려있는 종속절이기도 한데 얘는 등이 접속사라 그래서 앞에 주절과 뒤에 등이절이 대등하게 탁탁 균형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보나 맞나 읽어보면. 그럼 한번 볼까요? 세모고요. Neither of them know how to cook.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들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How to cook. 어떻게 요리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근데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 어떻게 요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걔들은 eat out이 뭐예요? 바로 그러니까 eat out. 외식을 할 때 제일 많이 쓴 게 저겁니다. 염담이가 딴 거 잘 안 써요. 그래서 요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들 뭐라고 합니까? 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외식을 자주 하겠습니까? 외식을 자주 하겠죠. 쌤 얘기이기도 합니다. I don't know how to cook. 그죠? 쌤도 요리하지 잘 모르거든요. 그랬습니까? I often eat out. 쌤도요, 거의 뭐 밖에서 삼시세끼 다 때우는 편이에요. 그죠? 그랬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죠. 이겁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뜻입니까? often이 정답입니까? often. 나 또 할 말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쪽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none of them입니까? neither of them입니까? neither of them. 쌤이 너는 세 명 이상일 때 쓰고, neither은 몇 명일 때 쓸까? 두 명. 우리 처음 들어보면 들어놓으시면 돼요. 두 명일 때는 both A and B, 둘 다 아닐 때는 neither A nor B,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명일 때는 either A or B, 우리 교재도 나옵니다. 그래서 쌤이 팁을 좀 드렸어요. 그들 두 명 중에서 아무도 요리할 줄 몰라서 금마들을 막 합니까? 네, 밖에서 사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봤을 때 뭐가 정답인가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hardly입니까? 아, 저 seldom입니까? often입니까? often, 지나갑니다. 그 다음 2번, 그럼 보자마자 느낀 것이요. 우리 반이 there are, 염두 썼어요. 염두 그런데 there is there라고 문했은 쌤이 어떻게 배웠습니까? 명사가 있다, 없다 뜻이에요. 근데 딱 보자마자 느낀 것은, 염두 쌤은요, A는 그렇다 쳐요. B도 그렇다 쳐요. 있을 수 있어요, 정답으로. 근데 뭐가 정말 재수가 없냐면, C번이 정말 일단 좀 재수가 없다. 왜요? 우리가 네버리 부정이죠. 나도 뭐요? 부정이죠. 쌤이 어제 부정, 부정은 겹쳐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C라는 영어 자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우리랑 그런 맥락에서 D도 보세요. 부정부정이죠. D라는 영어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건요 사지선답니까? 이지선답니까? 이지선다죠. 공부를 조금만 하셨다면 C하고 D는 영어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A 아니면 뭐가 정답이에요? B가 정답인데 문제는 우리만요 There is there라 쓰고 나서 염더미가 workers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not workers입니까? no workers입니까? no workers. 우리반이 생각해보세요. 돈이 없을 때 I have not money입니까? no money입니까? no money.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것은 not workers입니까? no workers입니까? no workers. 그래서입니까? no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짧아서 쉬울 것 같은데 하나하나 풀어보니까는 여러분들 함정이 항상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에 몰랐던 거 미리 정리가 안 돼 있던 부분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거가 다 이렇게 꽃이 피는 거죠. 그리고 worker입니까? workers입니까? workers. 연마가 복수니까 there is입니까? there합니까? there. 아, 잘 하셨어요. 수일치도 되게 신경 쓰셨고요. 그 다음에 쌤하고 공부 실용용법을 빨리 하세요. 실용용법 D반에 가면 여러분들 pick입니까? picking입니까? picking. 올바른요. 동사에다 ing 쓴 것은 동사입니까? 준동사입니까? 준동사. 잘하셨어요. 가짜거든. 그래서 얘는요. 면화를 이거 뽕을 따다입니까? 그러니까 면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 나쁜 말 한 게 아니고 지금 해석이 그거예요. 커튼이 면 뽕합니까? 그러면 보세요. 면화를 따답니까? 따는입니까?
따는 그렇게 현재 분사 나중에 배웁니다. 분사구. 그럼 보세요. 들판에서 면화를 따고 있는 직원 저기 여미가 일꾼들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갑니다. 근데 3번. 요새는 뭐 이런 거 잘 오죠. 나이롱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봅시다. 3번. 그러면 보자마자 느낀 거, 선생님은요. 되게 기똥찬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벌은 뭐라고 선생님이? 한 번 또 일어나지 않는 빈도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빈도 부사의 위치가 뭐라고 선생님이? 조동사 어디? 뒤. 일반동사 어디요? 앞. 그냥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문제 먼저 잡아내볼까요? 윌 네벌은 맞죠? 왜요? 네벌은 조동사 어디? 윌에 어디 와야 됩니까? 뒤미가 앞입니까? 뒤. 오케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B번 얘기 보세요. 네벌 시면. 같이 해볼까요? 네벌 시작. 네벌, 윌. 여러분, 이런 영어가 있다 없다? 이런 영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이 빈도 부사 결코 일어나지 않는 빈도를 나타내는 네벌은 will 앞에 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지선다에서 이런 것은 영어 없는 영어. 그러니까 기초용법의 매력은 뭐예요? 없는 영어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없는 영어. 그 다음에 야 이제 C는 없는지 대변하겠죠. 네벌이 부정이고 온트에서 not이 또 있죠. 부정부정은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싫죠. never, want, 부정부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는요, 내공발이 조금만 쌓이면 ABCD에서 맞고 틀리고 둘째치고 있는 영어가 뭐밖에 없습니까? A밖에 없죠. 그래서 A가 정답인 거죠. 이해가십니다. 그럼 쌤 해석해 볼게요. without effort, 우리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어가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수식 없죠. 노력 없이 해보세요. without이죠. without effort, 자, 근데 주어동사 이제 나옵니다. 주절이. 그죠? 노력 없이는 너는 will never succeed in life. 우리는요, 좀 감동스러운 문장이 왔습니다. 우리 어제 굉장히 슬픈 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불가능하다. 펭귄이 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면 뭐든지 한 문장이라도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해볼까요? 해보세요. 불가능해. 해보세요. It's a 시작. It's impossible. 의미상의 주어가 동사하는 거. A penguin 앞에 뭡니까? 의미상의 주어. 여러분이가 의미상 주어에 쓰는 전치사. for. 그죠? 그 다음에 날다 동사 뭐예요? fly. 그러면 to fly. 했던 기억납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It's impossible. 시작. It's impossible for a penguin to fly. 어제 했던 것 중에 가장 슬펐던 예문입니다. 그죠? 펭귄이 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고 보면 못 나는 애들 많잖아요? 타조도 못 날죠. 걔 너무 뚱뚱해서. 그 다음에 키위도 못 날죠. 날개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이제 슬프죠? 별로 안 슬프구나. 펭귄도 못 나고, 그죠? 타조도 못 나고, 키위도 날개가 없대요. 선생님도 실제로 한번 봤는데, 없던데요, 날개가?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날개가 없어요. 태화되고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잡소리였고요. 연결입니다. 노력 없이는 뭐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했는 예문제에서 좀 감동했습니다. 올바른 혹시 아까 이 예문이 감동스러우세요? 역시 뽕 따는 사람이 없다. 이거 아니죠? 예문 좋은데 이거. 여러분들 4번 볼까요? 여러분들 떴다. 올바른요. A, B, C, D 보니까 나 할 말이 뭐예요? B하고 C하고 D에는 부정의 의미가 있고요. A는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긍정이죠. 빨리빨리 반해야죠, 이제는. 그러면 근데 he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 눈에 동그랗게 뜨고 보면 he 다음에 seldom이 보이죠? 쌤이 seldom은 여러분들 그 자체 내에 무슨 뜻이 있다? 부정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는 부정하고 쓰면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거는 보자마자 찍어냅니다. 몇 번 정답? A. 그죠? A는 읽어봅니다. 그럼 동생이 물었어요. 누나 B, C, D는 왜 정답이 아니니? 그러면 야, seldom 자체가 거의 하지 않는 이라는 부정이니까 부정부정은 부딪혀서 강한 긍정이므로 절대 함께 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세요. He is seldom. 시작. He seldom plays ball. 그는 거의 공놀이 하지 않아요. 누구랑? 꼬맹이들하고 보세요. With. 시작. With his children. 끊을 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전명구. 전명구. 그죠? 어디에서? 공원에서. 해보세요. In the. 시작. In the. 그죠? 잘하셨습니다. 5번. 선생님 이거 딱 보자마자 느낀 거가 올바른요. 쌤이 아까 명사를 수식할 때는 no가 수식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꾼이 없으면 뭐라고 쌤이? no workers. 근데 이번엔 이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니까 he가 주어고 이거는 명사니까 work는 걷다라는 동사니까 그럼요. 동사죠. 동사니까는 no가 여러분들 no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들 그 다음 올바른 not이 보이고 노가 보이고 더즈 낫이 보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노워크라는 일반 동사의 부정을 만들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노가 옵니까? 조동사가 필요합니까? 조동사. 그러니까 조동사가 없는 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조동사 더즈가 오고 나서 낫이 와야 됩니까? 노가 와야 됩니까? 당연히 낫을 써야 되죠. 동사 부정은 낫을 가져와야 되죠. 아까 명사를 부정할 때는 no workers를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납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들 더즈 노라는 영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 보니까 또 씨는 이 세상에 없는 영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즈놉니까? 동사 부정할 때 더즈나십니까? 더즈나. 그래서요, 우리 기초 영문법에서 여러분들 풀어보는 토익 문제가 사실은 아마 우리 반이 평소에 이거는 왜 안 되지? 라고 궁금했던 거가 좀 긁어지는 분위기가 좀 날 겁니다. 탄탄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금마는 does not walk to work. 직장에 걸어가지 않습니다. He drives. 운전합니다. 별로 감동이 오지 않는 예문이고요. 그냥 갑니다.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야, 떴다. 염담이가 뭐가 보입니까? 눈에 쾅 보입니다. 뭐가? 하들리가 보이죠? A, B, C, D에. 하들리는 대놓고 이제는 빨리 가보세요. 하들리가 부정의 부사죠. 하지 않는 거. 긍정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습니까? 긍정이랑 써야 인마가 부정의 뜻이 살아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올바뇨 봐요. B 같은 영어는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없는 영어. 나다고 하들리 못 쓴다고 또. 그러니까 하들리 쿠드 후깔라 그죠 마며 조심하세요. 쌤이 빈도 부사의 위치는 랩으로 그러니까 쌤이 랩쟁이면 랩을 좀 잘했네 그죠. 여러분들 조동사나 비동사 어디? 뒤. 여러분들 뒤에 가야 되니까 하들리 쿠드입니까? 쿠드 하들리입니까? 쿠드 하들리. 그리고 동생이 D를 찍고 왔으면 뭐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들리는 나다고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아예 BD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 없는 문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정답은 A하고 C 중에서 문장의 순서에 따라서 A가 정답이죠. 다 푸셨죠? 가보십시다. I could hardly believe how hard it was to pick apples. 여러분들 이거는 뭔가 이게 노예 분위기가 많이 나네. 아까는 뭡니까? 코튼 면화를 따는 거였는데 이번엔 사과 따네요. 보십시다. I could hardly believe. 그죠? 여러분들 이거 저는 거의 믿을 수가 있었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I could hardly believe. 진짜 말씀드려요. 그렇죠? 저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어요. How hard. 이때 how가 얼마나 이 뜻이죠. 얼마나 힘든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 하는 것이? It was to pick apple. 사과 따는 게 얼마나 D인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어쨌든 우리 반도 왜 입 다물고 계속 사과만 따고 싶을 때가 있죠. 인형 눈만 붙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쌤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질리겠습니까? 금방 그죠? 힘들고. 그래서 입마다 깨달음이 있네. 이래가 안 되면 면왔다고 이런 겁니까? 약간 노예 분위기 나는. 워킹 할리데이 가면 그렇게 많이 안 합니까? 그죠? 영어 못하는데 호주 가누만. 네, 우리 양털 깎고 입 꼭 다물고. 양과는 영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워킹 할리데이 준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여러분들 워킹 할리데이도 이런 데를 소개해 줍니다. 은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안내 데스크에 간다든지 공항 같은 데나 뭐 이렇게 좀 여미가 말을 한마디로 하는 데를 여러분들 소개시켜 줘요. 말이 되면. 근데 아보이 띠리 하면 어떡합니까? 새벽 3시 그때 때 왜 건물 다 문 닫고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 변기 청소 이런 거 시킵니다. 쌤 말이 거짓말이 아닌데. 그리고 저기 주방 제일 안에서 뭡니까? 그릇 씻고 바나나 100만 개 까고 계란 흰자 까고 호텔에서 일할 때 그런 것밖에 안 시켜요. 진짠데요. 그래서 그 뭐라고요? 사람을 못 만나게 하죠. 왜냐면 언어장애자니까 누굴 만나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내 양털 깎거나 사과 따거나. 진짠데 세 마리. 아니면 호주 가면 그거 많이 합니다. 고기 많이 먹잖아요. 호주 소고기가 맛있잖아요. 밤새도록 마음이 가요. 이게 고기하고 돼지랑 소랑 죽은 거 왜 껍질만 벗긴 거 있잖아요. 그거 어깨 메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 남학생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거. 왜냐면 그 험하다고 양인들이 안 해 그거를. 이 꼭 다물고 우리 아들은요 시급 8천 원만 주면 죽는 줄 모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그런 노동의 그 가치는 큰 것이다마는 다른 목적에서 봤을 때는 언어가 많이 늘지는 않겠죠. 그래서 쌤이 남학생들 그런 거 하는 거 절대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한 두 가지 정도는 그러니까 이루고 오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할 줄 알고 또 말도 할 줄 알고 여러분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편중된 건 별로 이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과 딴다 이런 예문 보면 쌤 좀 슬퍼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왜 고기 나르고 이런 거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 거 그죠? 그래서 험하다고 양인들이 안 해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을 쌤이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근데 언어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일도 열심히 하고 그죠? 몸을 쓰는 것은 신성한 작업이다. 쌤 항상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다음 우리랑 가볼까요? 어제보다 여러분들 스피드가 좀 붙으니까 재밌죠? 어제는 그냥 천천히 할 때 잠이 오죠? 오늘 어때요? 빨리 하니까 잠이 오죠? 근데 원래 그런 겁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가 잠은 항상 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쌤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쌤이 하는 거 한 번만 봐주실래요? 여러분들 칠판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영어는요, 되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기존 공부할 때. 고집 센 언어예요. 고집 센 언어란 얘기는 뭐냐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 니까 목적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몇형식? 삼형식이고, 여러분들 이 목적어 자리는 주고 딱 깨놔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적어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 근데 우리반이 살아가다 보면 쌤이 뭐라고요?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동사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명사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영어는 고집대발이가 세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 나오는 꼴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나름대로 대안을 쌤이 뭘 합니까? 쌤님 저는 담배 끊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과거니까 쌤이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쌤 썼어요. 오늘 보세요. I stopped 시죠. I stopped smoke. 이 문장은 영어에서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장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가 하나니까 동사는 몇 개만 인정됩니까? 그죠?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만 먹어주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 문장이 엘롱한 이유가 주어가 한 개인데 동사가 몇 개요? 두 개를 써서 틀린 문장이고 전 세계 어딜 가도 바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맞게 고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를 뭘로? 가짜 동사, 준동사를 없애면 되는데 내 마음에 나는 끊었다. 여기서 얘를 진짜 동사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뭐를? 담배 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오르반이 여기에다가 타동사, 몸에서 끈다 동사,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뭘로 바꿔야 된다? 명사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론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동사 원형에 to를 쓰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에 여러분들 뭐를 붙이면 됩니까? ing. 오르반 근데 이게 손 안 대고 코 풀라 하는 방식은 좀 나쁘죠? to smoke도 있고 smoking도 있다. 여러분들 요까지 아셨으면 그다음부터 요걸 쓸지 요걸 쓸지는 어떡합니까? 그냥 외워줬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쌤이 뭐라 합니까? 그 수영 배우려면 수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코 풀고 싶으면 손을 써야 되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올바니 이건지 이건지 나 어떡합니까? 그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게 원트 계열입니다. 그럼 뭐 써야 됩니까? to, enjoy 계열은 뭐습니까? ing. 한 페이지씩 외우시면 돼요. 한 페이지 이런 생각하시죠?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아셨죠? 그러면 올바니 선생님이 stop 대신에 뭐습니까? 끊다 할 때 Q를 시원하는 뭐? quit. 좋죠. 그 다음 두 단어로 몸을 포기하다 뭐습니까? give up. 세 개다 그러면 뭐 쓴다고 뒤에 to미가 앉습니까? ing. I gave up smoking.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 원리를 갖고 쌤하고 지금 여러분들 좀 할 겁니다. 발가락 아프시는 거예요. 아시죠? 한 페이지만 암기하면 된다. 여러분들 그럼 보십시오. 근데 알게 모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쌤 말은 이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give up이 낫죠? 여러분들 미가 to go입니까? going입니까? going. 잘 있죠? 우리 해야 해보세요. 읽어볼까요? We gave up. 시작. We gave up going on a picnic. 우리는 소풍 가는 거 포기했대. 왜요? 딱 끊고 나서 전명구. 뭐 때문에? Because of 명사 때문에. 가볼까요? 번요? The heavy rain. 여러분들, 이때는 heavily예요. heavy예요. heavy. 왜냐면 이때는 명사 수식하니까 부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형용사죠. 여러분들, 비가 시게 와서 아까 그거 아닙니까? 그죠? Because it was raining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명사구로 바꿔보세요. Because of 시죠? Because of the heavy rain. 예, 잘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오는 비라는 얘기도 참 어렵습니다. 공부할 때 헤비를 찾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비가 많이 오면 oh that's a heavy rain 여러분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겁니까? 그래서 심한 비 때문에 해보세요. Because of 시죠? Because of the heavy rain. 이럴 때 비가 많이 올 때 heavy라는 형용사를 쓴다라고 쌤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적절한 형용사 공부하는 반이 기초 복합화입니다. 그래서 기초 복합 통단어는 연락 공부 열심히 해놓으시면 원어민 이상으로 여러분들 영어를 원어민 쌤한테 배우는 것도 홀랐습니다. 그 복합책 열심히 보시면 왜냐하면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를 단어 정리, 통단어 정리해놓은 것이 기초 복합 교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되게 헉합니다. 양이 많아서 반복하시면 돼요. 그죠? 외워질 때까지 반드시 기초 복합 공부하십시오. 그다음에 봅니다. 2번 want니까 뒤에 뭐 씁니까? to. 예문 정답을 써볼까요? 오늘 같이 읽어보세요. James wanted 시죠? James wanted to travel to Europe 혼자서 by himself. 그죠? 여러분들 얘가 그 유명한 제기대명사의 여러분들이 수고적 표현이죠. 혼자서 할 때 alone만 떠올리지 마시고 발음이 by himself. 그럼 내 혼자 해보세요. 이건 금마 혼자 아닙니까? 요 바꿔야지. 마이로 그죠? 해보세요. By myself. By myself. 강조해볼까요? 노래 해보세요. All by myself.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다시 죄송합니다.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강좌에면 by myself가 나 혼자인데 진짜로 나 혼자 그러면 all, A-A-L, 그죠? all by myself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강조해먹고 노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원자 다음에 two, 여러분들 입마가요. 오, 여러분들요. 유럽여행 가고 싶죠? 여러분들 얼렁얼렁 가십시오. James wanted to travel to Europe by himself. 혼자서 유럽여행 가고 외로워 죽는다. 이게 뭘 모른다, James가.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겁니다. 3번. Would you like? 여러분 이게요. 그 유명한 뭐? 오형식 동사로 쓰고 있는 like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쌤이 like 동사는 to를 씁니까? 안 씁니까? 둘 다 씁니까? 둘 다. 근데 would you like 쓸 때는 뒤에 뭐밖에 못 쓴다고 쌤이요? to. 그리고 목적어, 목적보호는 숨어있는 뭘로 해석해봐라? 주어 동사. 그래서 대박 내세요. 그럼 보세요. 너는 우리 like는 좋아하다지만 would you like는 좋아하는 겁니까? 하고 싶냐고 묻는 겁니까? 하고 싶냐고 묻는 거예요. Do you want랑 똑같은데 do you want의 예의 발음 버전이다 라고 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세요. 니나 하고 싶나?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거 하고 싶나? 이 말이죠. 그럼 보세요. 너는 내가 쌤이 목적어 목적 보호는 숨어있는 뭐처럼 해석한다? 진짜 조동사처럼 한다. 그래야 직독직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는 하고 싶나? 목적어가 목적보 하는 거. 근데 너는 내가 get something to eat, 먹을 걸 좀 구하기를, 가져오기를 원하니? 여러분들 어디에? On my way back.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뭐 하는 길에 할 때 전치사 on도 쉬운 문제 많이 나오죠? 착수의 전치사 on. 뭐 하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From work. 직장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물 거를 좀 사다 줄까? 여러분들 이 말입니까? 그래서 do you want로 바꿔보세요. Do you want me? 시작. Do you want me to get? 똑같죠? 그러면 예의박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would you like me? 시작. Would you like me to get? 그래서 똑같은 뜻이라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 to 부정사 정답을 여러분들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갑니다. 4번. 그러면 stop to입니까? Stop, 안지입니까? Stop, ing. 뭐뭐을 끊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 할 말이 있네요. 여러분 입맛 보니까 여러분 이 have plus pp 여러분들 동사 형태 따갈라지고 여기 무슨 자리예요? 그러면요. 부사. have plus pp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끊어오고 있다라고 기총법 B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끊어오고 있어요. 뭐를 뭐를? 담배를? 맞죠? 나오겠죠? stop ing니까 이건 발가락과 풀고 치우면 되는데 문제는 요 예문이 예쁜 거죠. 여러분들 아빠가 끊었습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끊어오고 있습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떤 근거로 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의 개념 자체가 과거에 끊어 붙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 끊어가 지금까지 쭉 아버지가 안 핀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술을 한번 자꾸 자시락하고 이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술 드시고 아니면 애를 한번 이겨보세요. 우리 반이요. 그럼 다시 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혹을 해봐야 돼요. 그럼 보세요. 악마 악마. 그럼 보세요. My father, 우리 아버지는 최근에 과거 지금까지 끊어오고 있다. 하시겠죠? 뭐를? 담배 피는 것을. 여러분들 due to 명사 이런 게 이제 토익이 좋아하는 전치사인데 아까는 명사 때문에 그러니까는 because입니까? because of입니까? because of. 입으로 해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심한 비 때문에 해보세요. because 시작. Because of the heavy rain. 그러니까 due to랑 똑같아요. 아시죠? Due to his health problems. 아빠야 건강 문제 때문에 담배를 과거 지금까지 끊어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그러니까 뭐 끊으면 끝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갑시다. 5번. 여러분들 she enjoy to입니까? ing입니까? 그러면요? ing. 여러분들께서 나머지는 너무나 정답에서 멀어지는 거 아실 거고요. She enjoys swimming in her free time. In her free time 줄 건데 세면 바로 그러니까 in her free time.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아닙니까? 그러면요 자유시간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거 우리 스페어 타임이라고도 얘기한데 그러면요 그 여자 시간 날 때는 왜 안 와도 망고천지 그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이로 바꾸세요. 뭐든지 아까도 그렇죠? 금마 혼자 해보세요. 아까 뭐라고 쌤이? by himself. 쓸 일이 없죠? 그 아이가 없잖아요. 내 얘기로 외워야 잘 외워진다고 쌤을 하시죠. 회화방 가면 다 내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 혼자 해보세요. By myself. By myself. I want to travel to Europe by myself. 혼자 여행하고 싶어요. 맞죠? I want to travel to Europe all by myself. 진짜 너 혼자 여행 좀 하고 싶다. 여러분들 그렇게 쓰듯이 이것도 보세요. 내 시간 날 때 해보세요. In my, 아시죠? In my free time. 시간 날 때 수용한다네. 또 건전하네. 쌤 시간 날 때 보통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은 드라마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이러대요. 쌤 생전에 그런 거 안 봤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별로 할 일 없으니까 TV를 켜게 되대요. 보통 보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재미없던데 뭐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없습니다. 조만간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숙제죠. 뭘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죠? 골프. 그 네 명 짝 맞춰 나가야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상처받습니다. 그런 혼자 할 수 있는 거. 러닝머신. 자 그런 갑시다. 6번. 그러면
여러분들 쌤이요, 요 6번에는요 왕별을 쳤거든요. 여러분들 요게 별친 이유가 저겁니다. 우리가 실용형 문법 D반에 가면 try 계열의 동사라고 그래서 쌤이 할 말이 있는데 요건 쌤을 좀 보셔도 좋겠는데 그럼요 쌤 볼까요? 우리 반이 알고 계신 거가 이거 실용형법을요 겁을 내지 말고 쌤님이 제일 효과 있는 방법은 CDE를 한꺼번에 공부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반 잘 보세요. 뭐냐면 우리 반이 쌤이 요렇게 쓰고서 I forgot, 우리 반 forget의 과거형이 뭐예요? forgot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기억하다 동사, 까먹다 동사 뭐예요? forget이고 기억하는 건 뭐예요? remember인데 우리 참 신기한 거가 쌤이 만약에 얘가 want 계열이다 그러면 뭐가 정답일까요? 뒤에요? to가 정답이죠. enjoy 계열이라 그러면 뭐가 정답이에요? 안지가 정답이죠. 근데 얘는요 want 계열도 아니고 enjoy 계열도 아니에요. 얘는 try 계열이에요. 뭐 처음 들어보는 계열일걸요? 선생님 실용형법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 기존법 친구들도 여러분들 공부해놓도록 합니다. 근데 얘는 try 계열 뭐냐면 forget 까먹다 하고 기억하다 동사 뒤에는 to를 써야 안지 써야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뜻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to가 쓰면 이렇습니다. 동사 할 것을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써볼까요? to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뭐 한다고 쌤이? 여러분들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 동사 할 것을 까먹거나 할 것을 기억하면은 to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ing는 뭐예요? 그러면요 동사 할 것이 아니고 동사 했다는 것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반이 동사 했다는 것을 까먹었거나 했다는 것을 뭡니까? 그러면요 기억할 때는 forget 다음에 remember 다음에 여러분들 ing를 쓰는데 한번 해볼래요 쌤하고요? 나는 가야 할 것을 기억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러면 기억하다 의미가 remember. 여러분들 그러면 가야 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아직요? 안 가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 할 것을 기억할 때는 할 것이니까 to미가 안지미가? 그죠? 여러분들 의미가 그러면 할 것이니까 to미가 안지미가 당연히 to 되죠? 그럼 보세요. 나 갈 것을 기억합니다. 보세요. I remember 아시죠? I remember to go.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갔거든. 나는 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보세요. I remember 아시죠? I remember go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죠? 가야 할 것을 까먹었다. 해보세요. 아시겠죠? 해보십니까? 가야 할 것을 까먹었다. 가볼까요? 이번에 I forgot 아시죠? I forgot to go. 잘 하셨어요. 그 말고 갔다는 사실을 까먹고 또 가고 이런 거야. 그죠? 갔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렸다. 보세요. I forgot 아시죠? I forgot going 하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까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이 읍스 일어나서 영어는 참 놀라기도 연습해야 돼요. 그죠? 읍스 일어나서 우리가 아니 모르겠어 뭐 맘마미야 이래 놀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태리 쪽이죠. 그래서 읍스 일어나서 말합니다. 맞아 말해야 되는 거 까먹어붙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쓰죠. 말해 말하다 say잖아요. 그럼 보세요. 말해야 할 것을 까먹었다 해보세요. I forgot 아시죠? I forgot to say. 그죠? 저는 거의 까먹지 않습니다. 말해야 될 것을 해보세요. 거의 못 하지 않는다. 그럼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 시킨다. 이래야 합니까? 해봐. 해보세요. 저는 거의 까먹지 않아요. 해보세요. I hardly forget. 됐죠? 다시 해보세요. 아시죠? I hardly forget 말하는 것을 to say. I hardly forget 합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런 동사가 몇 개 있게? 여섯 개 있거든요. 여러분들에서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실용법 D반입니다. 안 울어요. 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해놨습니다. 그래서 덤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문제 적용합니다. 시험 문제에 항상 많이 나오죠. 그런 거 보십시오. My back is sore. 그러니까 내 등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쓰라립니다. 왜? Because I forgot. Forget 때는 to 씁니까? 안지 씁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가능하죠. 올바른 글을 보니까 forget 쓰고 나서요. to I'm ing, am은 be가 정답이죠. 올바른 나 할 말이 있어요. stretched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stretch 동사 원형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올바른 forget 다음에는 정답이 to stretch 아니면 뭐가 정답? stretching이 정답이고 즉 세 마리 포인트가 c하고 d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인지 비 아죠 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등이 아파요. 왜요? 나는 까먹었죠. 운동하기 전에 before 역시 접속사니까 세번 치고 운동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트레치 했다는 걸 까먹어서 등이 아픕니까? 아니면 해야 할 것을 까먹었습니까? 그러냐? 해야 할 것을 까먹어가지고 여러분들 등이 아프겠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A미가 B미가요? A.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푸른 문제 중에서 가장 고급 문제 중에 한 개죠. 혹시 아직도 B 쪽으로 땡기는 친구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했다는 걸 까먹고 또 해고 또 해가지고 등이 아프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해야 할 것을 까먹어가지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칭 안 하고 저기 했기 때문에 운동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이 아프다. 여러분들 정답이 A인지 아시겠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냥 갑니다. 7번. 여러분 7번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미스 프린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프린트 잘못 나왔죠? 뭐 F게 M 나오는데 인으로 바꾸시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나 어떻게 되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자마자 느낀 것이 get on, 그 다음 뭡니까? getting on, take, taking인데 우리 셈만 봐주실래요? 보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요? several students, 그 다음에 in the suburb, 발음이 suburb? 교회란 뜻인데 전명구는 여러분들 수식어 구니까 없앴어요. 주어가 students죠. 근데 문제는 우리 주어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준동사 자리입니까? 동사 자리입니까? 동사, 진짜 동사가 정답이죠. 근데 B하고 D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왜? 동사입니까? 준동사입니까? 준동사이기 때문에 정답에서 아예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4지선다예요. 2지선다요. 2지선다인데 그러면 get on a bus도 있고 take a bus도 있거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문법 문제가 아니고 어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초복과 공부 자꾸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get on도 타다 뜻이고 그 다음에 take도 타다 뜻인데 우리가 이런 거죠. get on a bus는 뭡니까? 그러면요.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버스에 빨리 올라타 이럴 때는 get on을 써요. 그거 말고 시내 갈 때 뭐 타고 가노? 그럼 뭡니까? 버스 타고 갈 건데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의 타다는 뭐예요? 그러면요. take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니 빨리 버스에 올라타래 이럴 때는 get on을 쓰는 거예요. 올라탈 때. 근데 그 장소에 그 버스에 올라탈 때는 get on을 쓰지만 그 말고 택시 타고 갈 거가 버스 타고 갈 거가 그럴 때 타다는 뭡습니까? 그러면요. get on입니까? take입니까? 테크요. 그럼 보세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버스 타고 댕깁니다. 이거는 올라타다. 그 버스들에 올라타다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타다 뜻입니까? 타다. 그래서 get on 써야 됩니까? take buses입니까? take buses. 아, 되게 잘하셨어요.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였다. 근데 그러면 8번 볼까요? 여러분들 like 뒤에는 뭐 써야 된다고 쌤이요? 아까 쌤이 would you like 다면 to 씁니까? 안지 씁니까? would you like는 to.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like는 뭐가 정답이에요? to 씁니까? 안지 씁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그래서요, A번 정답 될 수밖에 없고, 아, B 바보. 그죠? 전치사 쓰면 안 되죠? 여러분들, C 바보. 동사 원형이죠? 준동사 만들어야 되죠? 이 안은 뭡니까? 이 안은 정신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요? have plus PP 써야 되니까, dance, 들을 써야 되고, 여러분들, 야는요, 진짜 동사니까, like 동사랑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9번. 커피나 티 드실래요? 여러분들 뭐뭐 하실래요? 라고 예의 바르게 때릴 때는 쌤이 should you미가 would you미가 would you 조동사의 느낌이죠. 다시 가볼까요? would you like이죠? would you like tea or coffee? 그러니까 커피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would you like이죠? would you like coffee or tea? would you like 그 다음에 명사 말고 동사 나올 때는 뭐밖에 쓸 수 없다? to 부정사. 여러분들입니까? 조심합니다. 그럼 나오네? 여러분들입니까? 그럼 보세요. would you like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동사 나올 때는 100% 뭐를 때린다? 두. 우리만 그러면 눈 동그랗게 뜨고 8번과 10번이 다르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8번은 would you like입니까? 그냥 like입니까? like. 그냥 일반적으로 좋아할 때는 둘 다 써도 되지만 would you lik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냐고 묻는 게 아니고 하고 싶나? 이 말이기 때문에 뒤에 뭐밖에 못 쓴다? to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거는 to를 쓰셔야 되니까 to go shopping이 정답입니다. 야, 너 나랑 쇼핑 갈래? 해보세요.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 시죠?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with me?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딱 쓰셔서요. 여러분들 나머지 정답은 셈이 이 세상에 없는 예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1번. 올바니 원트 다음에 뭐 써야 됩니까? 그러면요. 눕다 뜻인데 원트 다음에 투를 쓰는데 얘는요. 그야말로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올바니 라인은 뭐예요? lie down 그래서 눕다 뜻이고요. 브링은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레인은 뭐예요? 뭐를 두다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테이크는 무엇을 취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개 다 뭔가 우리 반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럼 얘는 문법 문제입니까? 어휘 문제입니까? 어휘. 그런데 뒤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운이 있죠. 얼마나 그런데 세 마리 bring down, take down, lie down, lay down 이렇게 해서 의미가 가장 적절한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삐리리 하고 싶다. Because, 아, 여기 부사절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Because, 시작. Because I was quite tired. 여러분, 피곤한 뭐야 합니까? 가져오십니까? 피곤하면, 여러분들 취합니까? 피곤하면 누워요? 누워요. 맞죠? 그래서 lie down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동사어의 문제예요. 피곤하면 둡니까? 뭐를?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합니까? 여러분, 오늘 했는 예문 중에 제일 땡기는 예문입니다, 쌤은요.
좀 눕고 싶다. 해보세요. I want to 시작. I want to lie down. 이렇게. down은 왜 썼대? 염자미가 밑으로, 아래로 눕고 싶다 그래서 부사 쓰니까 훨씬 땡기죠. 그죠? 염자에서 부사의 매력이 염자미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근데 공부 안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눕다도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눕다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lie down. 그죠? 그래서 엄마가 막 편찮으시면 엄마 여기 좀 누우실래? 해보세요. Would you like to? 시작. Would you like to lie down for a while? 이렇게 회화하실 수 있어야 되죠. 맞죠? 하나하나 다 외우십시오. 그냥 염자 12. 보시는데 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쌤이 왜 토익 LC 예비반 한달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회화를 쌤이 회화 구문을 쌤이 한 300개 정도 암기하도록 해주는 반입니다. 근데 문법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 암기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이 기초용법 예비만 하셔도 근데 LC 예비반 거기 와서 예문 암기하는 방법을 쌤한테 배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금 했는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자꾸 자기 말로 만들어 보니까 잘 이어지죠. 외운 것은 다 들립니다. 그래서 듣기를 잘 하려면 말로 자꾸 따라해보는 게 장땡입니다. 아시겠죠? 더 좋은 것은 예문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했는 것처럼. 누구 싶다. 다시 해보세요. I want to 시작. I want to lie down. 누구 싶나? 물어보세요. 예의 바르게. Would you like to 시작. Would you like to lie down? 그죠? 잠시 동안. For a while. 이렇게 자꾸 회화를 해보시는 것이 LC 예비반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달 외우고 나면 혼란할 거예요. 아, 여러분들 12번에 별 줬다. 토익 파트 5에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한 개인데 뭐뭐처럼 보인다. 동사처럼 보인다 할 때는 염더미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염더미가 보시면 그러면 씀 다음에 뭐 씁니까? 그러면요. to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분도 이거는 공식처럼 아시죠? 원트 계열이라는 얘기죠.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보세요. 니는 즐기는 것처럼 보이네. 해보세요. You seem to 시작. You seem to enjoy. 근데 여러분 enjoy 뒤에는 또 뭐 씁니까? to미가 ing미가 ing. 그래서 미가 to relax 미가 enjoy에 걸리니까 relaxing 미가 relaxing. 그래서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답 뭐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D가 탁 와야 되죠. 그러면 to enjoy는 뭐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요. seem 다음에 뭐 썼다? 부정사 아시겠죠? 그래서 올바른 요마가 정답이죠. You seem to enjoy relaxing at the beach. 너가 해변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보십시다. 13번 올바른 prefer 동사가 나왔습니다. prefer 동사라면 to 씁니까? 안지 씁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가능한 like 계열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딱 보니까 느낌 맞는데 쌤은 여러분들 이게 어미가 대박이 있어요. 딴 게 아니고 올바른 잘 보세요. 올바니 prefer 다음에 염담이가 to를 to work도 가능하고 뭐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까? working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올바니 그렇게만 내려니까 어때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는 뭐를 염들 A B C D에 집어넣었습니까? 염들 not을 집어넣었죠. 이건 선생님이 살짝 볼까요? 염들 도와드리면 혼났습니다, 쌤이요. 근데 이게 그 유명한 이쪽 파트죠. 선생님 저는요 결심했습니다. 해보세요. I decided 시작. I decided 염담이가 가기로 해보세요. 뭐라고 쌤이 두고 decide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데 그러면 얘는 진짜 동사고 얘는 동사미가 준동사미가 준동사 모든 이 세상의 준동사는 준동사를 부정하고 싶으면 바로 앞에 뭐만 찍으면 됩니까? 난만 쓰면 돼요. 염들 그죠? 염들 문법 시간에 합니다. 그럼 쌤이 얘기 왜 할까? 염들 쌤이 이겁니다. I prefer 이렇게 쓰면서 걷다 동사 뭐예요? work죠. prefer 다음에는 대답해 주세요. to work가 좋습니까? working이 좋습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부정을 때리고 싶으면 준동사를 부정 때리고 싶으면 무조건 여기다가 뭐 때려야 됩니까? not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저는 선호합니다. 걷지 않는 것을 할 때 not to work 아니면 뭐가 정답이가 not working이 정답이죠. 우리가 이해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원론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면은 뭐든지 어렵다는 얘기죠. 제 말은 여러분들 그러면 이해갑니까? 그러면 나는 선호한다 해보세요. 아 시작. I prefer 걷지 않는 거 해보세요. 걷지 않는 거 해보세요. Not to 시작. Not to work 아니 뭡니까? 요걸 해보세요. Not 시작. Not working 아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가봅니다. 그러면 14번의 쌤이 13번에 왜 별 준지 알겠죠? 우리가 그럴 때 준동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났었으니까는 working 났습니까? not working 해야 됩니까? not working. 그랬습니까? 이건 영어에 없고 또 not 쓰고 나서 to 부정 썼을 때는 뒤에 ing 셈이가 아니면 동사 원형 써야 됩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려면 not to working이가 not to work예요. not to work가 돼야 되잖아요. 그랬습니까? 얘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거. 여러분들 그다음에 div는 왜 along입니까? not 다음에 work 해야 됩니까? to work 해야 됩니까? to work. 그랬습니까? 얘도 형태가 없고. 그러니까 not working 정답 몇 번? C번. 양심 선언을 하시고 내가 이걸 확실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점검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 14번 볼까요? 얘는요 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우리 반도 경제적으로 할 여유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쌤도 우리 반도 전 세계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경제적으로 뭐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럴 때 can't랑 afford랑 찰떡궁합이에요. 그래서 can afford 다음에 100% 뭐밖에 못 쓴다? 투부정사. 그럼 그래서 쌤이 늘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쌤은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면 차가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나는 차 살 여력이 안 된다. 훨씬 현실감 있죠? 해보세요. I can't afford. 시작. I can't afford to buy a new car. 우리 반 유문, 예문으로. 우리 반 전체가 안 되고 나도 안 되면 해보세요. We can't, 시작. We can't afford to buy a new car. 여러분들 afford 다음에 to 부정사니까는 대박 뭐밖에 없습니까? 애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반이요. 친구가 야, 우리 다음에 유럽여행 같이 가자 그랬어요. 속도 모르고. 우리 반 딱 꼬라보고. 돈 없다 할 때 I don't have money. 진짜 없어 보이죠? 그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력이 안 된다 해보세요. I can't afford.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해보세요. I can't, 시작. I can't afford. 여러분들 유럽 가다 해보세요. To go to, 시작. To go to Europe. 그렇지, 회화 해보세요. I can't afford, 시작. I can't afford to go to Europe. 이렇게 딱 쓰면 근데 그게 100점짜리 예문인 겁니다. 이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우리 반이 챙겨보셔야 될 것이 몇 페이지로 넘어갔습니까? 우리 금방 있는 게 몇 페이지였어요? 37페이지였어요? 그죠? 그럼 45페이지 볼까요? 그러면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본드 잡을 때 그러면 쌤이 여기 제목을 주자면 여러분들 뭘까? 동명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싹 다 뭐예요? ING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면 망하는 거 아시죠? 왜 ING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는 거 중요한데 간단하게 쌤이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동명사는 쉬워요. 그러면 이 look forward to에서 to는 전치사입니까? 투부정사입니까? 전치사. 그래서 뒤에 동사를 뭘로 바꿔야 되냐? 동명사. 그래서 to see입니까? seeing입니까? seeing. 학수고대 하더라고 많이 배우셨는데 여러분 이것도 좀 재미가 없죠? 그들은 아들내미를 다음 달에 보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아들도 없고 우린 그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로 바꿉니까? I로 바꾸셔야 되죠. 난 네가 연락보고 싶다 해보세요. I look forward to, 시작.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이렇게 보고 싶다 할 때 왜냐? I want to see you. 무섭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련되게 나 너가 되게 보고 싶다. 되게 기대되는 거 있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만나고 싶다 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해보세요. I look forward to, 시작.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얼마니 go, ing. 뭐 말하러 가다. I'm planning to go swimming with my friend Bill tomorrow. 내일 B라고 같이 마루 가고 싶어요. 수영하러 가다. 얼마니 go to 부정사입니까? go, ing입니까? go, ing. 뭐 말하러 가다. 그 다음 3번. spend 동사는 쓰다 뜻이 있는데요. 일반 쓰다는 셈이 항상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돈을 쓸 때도 있고 뭘 쓸 때도 있습니까? 시간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그죠? 노력이나 시간을. 그러면 일반 보통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물에 돈을 썼다 그러면 전치사 뭘 쓰게? on 쓰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면 동사하는 데 시간 돈을 쓸 때 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ing를 그냥 많이 쓰기도 하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럴 때 원래는 spend 시간 다음에 in ing인데 여러분들 쌤이 왜 갈라졌습니까? in을 뭐 한다? 생략을 많이 하거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반은요. 셈이 사라지고 없더라도 spend 다음에 돈이나 시간이 났을 때 뒤에 100% 투부정사 나옵니까? ing만 나옵니까? ing. 왜? 본질적으로 in이 있었는데 안 줍니다. in을. 아시죠? 그러면 다시 쓰다 동사 나오면 여러분들 뒤에 투부정사입니까? ing입니까? ing. 뭐뭐 하니라고 돈을 쓰거나 시간 쓰거나. 이해가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생겨먹었어요. Janet spent $200. Janet이 $200를 썼습니다. To buy입니까? buying입니까? 그럼요. buying. 그죠? 그렇습니까? 새로운 여러분들 휴대폰 산데 $200 썼다. 많이 썼네. 그죠? 여러분들이가 맞아. 뭐 요 저기 스마트폰은 저렇게 비싸죠. 스마트폰. 그죠? 그냥 갑니다. 4번. 우리 딱 보자마자 느낀 것이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써야 됩니까? 투부정사 씁니까? 그럼요. 동명사. 쉽죠? 여러분들 발가락 아프는 문제입니다. This is 요즘. You can buy almost anything without going to the store. 요즘은 여러분 여러분 반갑죠. 요즘 나왔습니다. 뭐 나왔습니까? These days. 같은 말 뭐였어요? N으로 시작한 거. 100만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한 40분 전에 쓴 일이에요. 다시 우리가 여러분 N으로 시작한 거 뭐? Nowadays. 그죠? 또 여러분들 저기 도깨에서 뭘로 나옵니까? R로 시작한 거? Recently. L로 시작한 거 뭐? Lately. 그죠? 우리가 Lately. 그러면 요즘은요. 너는 말할 수 있다? Almost. 우리 어제 했던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있다. 뭐 하는 거 없이? Without. 여러분들 동명사 써야죠. 그죠? 가게 가는 거 없이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이 너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다 구매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번까지 염들미가 요 문제가 나오는데 염들 잠깐 염들 정답 챙겨 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루폴드 다투 나온다는 것은 얘기 안 해도 알것 같아요. 맞죠? 동명사 제일 쉽죠? 그다음 go ing 염들 go horseback riding이 뭐야? 말 타러 가다. 염들미가 수영 가다 뭐 있습니까? go swimming 말 타러 가보세요. go horseback 시작. go horseback riding go riding이 말 타다인데 horseback 말등을 이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기 미가 공부하고 자식 할 것도 없죠. 공부했는 사람은 싹다 맞추는 거죠. 그다음 7번 염자 아까 나왔죠? 염자 지긋지긋하다 할때 아까 전치사 시험 문제 뭐였어요? of 미가 be tired of 미가 be tired for 미가 be tired of 전치사 뒤에 동사는 뭐라고 세며 동 명사. 그래서 어미가 동명사니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냐? 사인이. 여러분들 너무 쉽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 시그너처는 뭐라냐? 사인입니다. 그죠? 어미가 서명이고 사인은 동사고 여러분들 사인주도 동사죠. 그러니까는 동명사 뭐가 정답입니까? D. 여러분들 쉽죠? 그다음 8번도 마찬가지죠. 뭐 말하러 가다 갈때 go to 미가 go ing 미가 go ing. 쉽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개를 확실하게 해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쑥쑥쑥 풀리죠? 근데 그게 바로 공부가 아닌가 생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I don't have a time. 여러분들 나는 시간이 없어요. 뭐할 시간? 이게 그 유명한 이제는 동사할 시간 그래서 time 다음에 to 부정사 쓰면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세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가 뭡니까? I don't have죠. 진짜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진짜 동사가 정답입니까? 준동사라 해야 됩니까? 준동사. 왜? 주어 한 개에 동사 한 개만 먹어주는데 동사가 나왔으니까 A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B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진짜 동사니까. looking 아니면 뭐가 정답이에요? to look. 준동사 둘 중에 한 개인데 동사할 시간 그러면 looking입니까? to look입니까? to look. 그래서 to 부정사 형사주용법으로 C번이 정답이에요. 저는 최고로 싼 차를 찾아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근데 선생님 문제를 고까지 우선 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저 보세요. 기초법 A의 기본적인 원리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요령을 배웠는데 아마 여러분들 A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를요. 여러분들 조금 더 한 세 장 정도를 더 많이 풀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스타일 자체가 대강대강 빨리 지나가는 건좀 푸나무한 많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다 그러니까 연습 문제 카페 들어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푸는 요령으로 다음 풀어 보시면 카페 들어가시면 해석도 나와 있고 정답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학생분들이 보통 그게 있는지 모르는 학생도 자꾸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자서 이렇게 자꾸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근데 공부를 해야 뭘 물어볼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카페에다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물어보시고요. 선생님 직접 보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늘 뭐 쪽지를 보내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쪽지를 보내도 대답을 빨리 안 합니다. 그래도 언젠간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두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 가십시다. 그죠? 인사가 해볼 것도 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